속보입니다.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스낵 산업까지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삭바삭하면 잘 살린 구글 오리지널 칩스를 첫 번째 제품으로 선보였는데요. 이 감자칩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글은 향후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과자들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T보이였습니다. 는 픽션입니다. 사실 이 구글 오리지널 칩스는 이번에 구글 픽셀 6 프로를 구매하면서 받은 사은품인데요. 구글이 개발한 자체 칩을 처음으로 탑재한 것을 기념하여 구글 오리지널 칩이라는 감자 칩을 상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감자 칩과 함께 미국 구글 스토어에서는 픽셀 버즈를 무료로 구매 가능한 혜택을, 일본 구글 스토어에서는 픽셀 버즈를 구매할 수 있는 상당의 금액권을 제공하고 있죠. 128, 256, 512GB 세 가지 저장 공간 옵션이 선택 가능한데, 가장 저렴한 128GB, 8GB 램 모델은 출시가가 899달러이므로 체감상 구매 가격은 780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가격이 기본 100만원을 넘어 120만원, 130만원은 훌쩍 넘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이 픽셀 6 프로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처음 탑재된 구글이 설계한 구글 텐서 칩의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빅벤치 5 벤치마킹 점수 결과 싱글 1038점, 멀티 2787점으로 스냅드래곤 888 5G를 사용한 갤럭시 Z 플립 3와 비교해서 멀티코어 성능은 떨어졌지만 싱글코어 점수에서는 대등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는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는 2077점으로 1536점을 기록한 플립 3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기록했고요. 고성능 게임인 원신을 플레이해봤을 때 플립3는 종종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화면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발열이 심한 편이었지만 픽셀6 프로는 상대적으로 더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발열도 적었고요. 빅벤치5를 15번 연달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40도에 육박하는 온도를 보여준 플립3에 비해서는 구글 텐서칩을 탑재한 이번 픽셀6 프로는 최대 34도 정도의 발열을 보여줬습니다. 15분간의 스로틀링 테스트를 4번 연달아 테스트해봐도 스냅드래곤 888의 플립3보다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존 픽셀4나 5가 중국계 성능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적당한 성능에 나름 괜찮은 가성비를 보여줬다면 이번 픽셀6 프로는 프리미엄급 성능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넉넉한 12GB 램을 탑재해서 이전의 픽셀들과 달리 더 빠릿빠릿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디자인은 어떨까요? 회색의 바탕에 검정색의 카메라 섬을 입혀 상중하 3톤으로 후면을 디자인했는데요. 제가 구매한 스토미 블랙 색상 외에 나머지 두 색깔도 비슷한 배색 형태를 보여줍니다. 출시 전부터 모두들 걱정을 많이 하셨듯 이번 픽셀6 프로의 카툭 티는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케이스 착용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툭 튀어나온 모양은 그다지 예쁘진 못하지만 그래도 카툭 티의 모양이 기존의 스마트폰과는 달리 가로 방향으로 일직선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서 바닥에 두고 화면을 터치하더라도 흔들거림이 없어 안정감이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후반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께는 8.9mm로 두꺼운 편이고 가로 너비가 꽤 넓어져서 한 손 그립감은 이전에 비해 좋지 못했습니다. 무게도 209g으로 증가해서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화면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데 버튼은 무광으로 만들어져 지문 등으로 인한 버튼의 오염은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단의 왼쪽에는 마이크, 오른편에는 스피커, 그리고 가운데에 충전 단자가 자리 잡고 있고 상단부에 스피커가 하나 더 있는 형태로 이번 픽셀은 듀얼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픽셀 스마트폰의 스피커는 굉장히 아쉬운 음질을 보여줬는데요. 절대적인 음량도 작은 편이고 서라운드감을 느끼긴 힘들었습니다. 이번 픽셀6 프로의 스피커는 그래도 이제까지의 픽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음질을 들려줬는데요. 플립3와 비교해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은 음질이었는데 하단 스피커에 비해 상단부 스피커의 음량은 좀 작은 편이라 가로 모드에서의 음량 밸런스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 픽셀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이 디스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존 픽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로 화면 크기는 6인치 미만으로 작은 편이었고 상하 베젤이 두텁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베젤리스가 대세인 최신 트렌드와는 반대되는 특성이었죠. 상단에 이런저런 센서를 넣다 보니 베젤이 과도하게 두터워졌던 픽셀4도 그중 하나였죠. 그나마 픽셀4A부터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픽셀5, 픽셀5A까지는 점차 베젤이 줄어든 편이었는데 이번 픽셀6 프로를 보시면 과거 갤럭시 노트10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상단 가운데에 펀치홀 있고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는데요. 화면 크기는 6.71인치로 현재까지의 픽셀 시리즈 중 가장 큰 화면을 자랑합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 사용된 엣지 디스플레이 곡률이 가파라서 가장자리는 터치 입력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대신 제스처 기능을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다는 장점도 있었네요. 전후면 모두 고릴라 글래스를 사용했고 전면 디스플레이는 LTPO 아몰레드를 사용했습니다. 화면의 최대 밝기는 플립3보다 더 밝아서 야외에서의 시인성도 더 좋았고 120Hz 화면 주사율이 처음 적용, 이전과는 다른 플래그십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시야각도 우수하고 빛반사가 심한 편도 아니었고요. 무려 512ppi이기에 글자도 또렷하고 잘 보여 가독성도 좋았습니다. 전면 하단에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었는데 물이 묻더라도 지문인식률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구글의 보안 정책상 얼굴 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 해당 기능을 애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픽셀과 맞물려 등장한 이번 안드로이드 12는 어떤 모습일까요? 설정 화면을 보시면 기존 안드로이드 11과 비슷하게 경계선을 없애 다크모드를 사용했을 때에도 어색함이 없이 자연스러운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달라진 점이라면 알록달록한 아이콘의 색감들을 벗어던지고 간단하게 흑백의 아이콘과 문자로만 화면을 구성하고 강조되는 색감을 딱 하나만 사용해서 UI를 심플하게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상단 바의 경우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크게 넓혀 화면이 커졌음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터치하기 쉽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전과는 달리 상단 바를 통해서도 구글 홈에 연결된 IoT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고 잠금 화면에서도 왼쪽 하단에 이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컨트롤해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드로이드 12에서 변경된 점 중 하나는 카메라나 마이크 접근 권한을 켜고 끌 수 있는 옵션이 이 상단 바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워낙 많은 일들을 하고 다니니 그만큼 사생활 침해나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번 안드로이드 12에서는 마이크나 카메라 권한이 사용되고 있다면 상단 바 오른쪽에 이렇게 초록색 점으로 알림을 줘서 해당 권한들이 현재 사용 중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앱을 설치할 때마다 중요 권한을 앱 사용 중에만 허락되게 한다든가 허용한 지 오래된 권한들은 자동으로 해제되어 보안상 안심을 느끼게 해줬는데 이번 업데이트 또한 보안에 신경을 쓴 느낌을 주게 했던 것 같네요. 다만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전원을 켜고 끄는 옵션이 아닌 빅스비를 호출하는 옵션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픽셀도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소환되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불편했습니다. 물론 설정에서 해당 옵션을 변경 가능했지만요. 픽셀1부터 픽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카메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갤럭시 카메라도 워낙 많이 개선되어서 그러한 위력은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명성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각, 초광각, 망원 세 개의 렌즈를 탑재했고 옴니 디렉셔널 PDAF와 레이저 오토 포커싱 기능 그리고 OIS 기능이 탑재되어 대충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조차도 멋지게 잘 찍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망원 렌즈는 최대 4배 광학 줌을 지원해서 확대해서 촬영한 결과물도 우수했고요. 인물 모드로 셀피를 촬영했을 경우 흐릿하게 처리된 경계선 부분에도 어색함이 거의 없을 정도로 후처리도 좋았고 야간 모드 또한 말할 것도 없이 좋았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중에도 화면을 터치해서 노출이나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고, 동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손떨방 기능은 나름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야간의 동영상을 촬영해도 플립에 비해서 노이즈가 적고 더 밝게 잘 찍혔고요. 흔들림도 적었습니다. 초점도 빠르게 잘 잡히고 아웃포커싱 효과도 우수하고요. 픽셀 6프로에서는 구글 포토앱에서 신기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찍힌다든지 구도는 좋은데 이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마법처럼 쓱싹 지울 수 있는 기능인데요.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지울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지울 수 있으면 물론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우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지워볼 수도 있습니다. 오, 신기하죠? 멀리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크게 위화감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사실 확대해보면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잘 나왔는데 옆에 헤어진 연인의 얼굴이 있어서 간직하기는 아쉬운 그런 사진도 헤어진 연인의 얼굴을 쓱 지워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점점 후보정 기술이 축적된다면 나중에는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메라나 그 부수적인 기능들은 확실히 우수하고 마음에 들었는데요. 배터리는 5,300mAh 용량을 사용해서 그만큼 사용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오전에 한번 충전하면 밤까지는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최대 30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50%까지는 30분 만에 충전되고 23W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배터리 공유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가로로 넓어지고 전반적으로 크기가 커져서 이전 픽셀보다는 그립감이 살짝 아쉽다는 점과 엣지 디스플레이 공유율이 조금 과하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카메라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성능도 플래그십,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잘 보이면서 아이폰이나 갤럭시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니 이번 픽셀 6프로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그만큼 구매 접근성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컨트롤 구멍이 맞지 않는 초기 불량 이슈가 있지만 이전 픽셀 5와 비교해서는 마감이 상당히 좋아진 편이라 저는 앞으로 이 픽셀 6프로를 메인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정식 출시된다는 희망적인 뉴스가 있었지만 결국 이번 픽셀도 국내 정발은 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인데요. 언젠가는 정발이 될 수 있겠죠? 두 손 모아 기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체 칩셋을 탑재해서 드디어 날개를 탄 픽셀 6프로를 리뷰해봤고요. 픽셀 6 일반 버전도 배송을 기다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